이게 크레스티드 게코는 좀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낸 작품 같은 느낌이라서 예. 이 친구들은 살짝 만들다만 느낌. 그게 매력이에요. 굉장히 좀 원초적인 느낌. 안녕하세요, 김구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니키 에너스 사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촬영해 보자고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일산의 아트레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의 아트레타에 운영하고 있는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니키 에너스 사육 방법을 촬영하는데 왜 하필 여기냐? 여기 보시면 잘 이게 인큐베이터죠 지금? 네, 이제 와인셀러를 개조를 해서 사용 중인 인큐베이터고요. 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니키 에너스. 아, 네. 이야. 올해 이제 막 시즌이 시작이 돼서 살아 있네요. 네. 제가 왜 여기 리키 사육 정보를 찍으라는지 이 인큐베이터를 보면 아실 겁니다. 아마 또 리키 에너스 본식적으로도 사장님 워낙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시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 소중히 여기시던 분무기는 오늘 안 보이네요. 네. 지금 분무기는 내려놓으시고. 비싼 거여가지고. 아, 분무기 그때 쓰던 분무기가 고장나가지고 또 새로 바꿨습니다. 이 분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쿠팡에서 이거 검색하시면 되는데 아. 요 모델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썼던 전동 분무기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오늘 리키 에너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체 크기가 어떻게 되죠? T 같은 애들은 뭐 최대 30cm 이상도 자란다고 하는 이제 그런 대형종들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친구들은 아일랜드, 그러니까 리키 에너스 안에서도 좀 적당한 사이즈까지 성장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로컬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한 꼬리까지 해서 한 25cm 정도 이상? 리키 에너스가 좀 고가종으로 유명하잖아요.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얘들이 왜 고가일까요?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개코 종류 이런 친구들 보다 이 번식할 수 있는 사이클의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 성숙까지 걸리는 기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나 걸리죠? 보통 뭐 2년 차 전에도 사실 암컷들이 무정란을 산란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말 건강한 알을 번식을 한다고 하면 3년에서 4년 이상. 두 번째는 이제 이 친구들은 다른 개코처럼 뭐 수컷 한 마리에 암컷 다수 이런 시스템보다 1대1 페어링 개념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1대1 페어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알이 나오는 산란 개수가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무조건 수컷 한 마리에 암컷 한 마리.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1대1 페어링이 이제 기본 정보 케어시트로 나와 있는 개체들이에요. 대표적인 로컬 간단하게 뭐 소개 좀 가능할까요? 네, 뭐 아일랜드 로컬 중에서는 뭐 누아미, 누아나, 네. 모로, 고가 로컬로 가게 되면은 뭐 브로세나, 카나와, 랜드테라 같은 경우는 뭐 코비스부터 뭐 포인미디에, 야테, 그러니까 산지에 따른 로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T라인은 가격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티에너스 자체도 고가종인데 그랜드테라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네, 고가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가격대가 얼마 정도 형성되고 있죠 지금?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 GT라고 하면 그래도 한 최저 3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한 라인이라고 믿는 이유가 있죠 진짜. 아, 상당한 그렇죠. 고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 제일 중요하죠. 온도가 몇 도죠? 칼레도니아 개체들이기 때문에 네. 흔히 우리가 많이 키우는 크레스티드 개코 네. 그 친구하고 이제 비슷한 정도의 온도, 그러니까 저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사육을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 온도에서 먹이를 가장 잘 먹느냐는 한 26도 정도에서 28도 아,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줘야 이 번식 활동이나 먹이 활동을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프로 정도를? 항상 과습하게는 유지를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육할 때는 하루에 뭐 두세 번 정도 분무질을 통해서 분무질을 했을 때는 사실 습도가 수치상으로 10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평상시 습도는 좀 건조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뭐 박테리아 증식이나 곰팡이 증식 이런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바닥재를 만져보니까 네. 아주 살짝 습도가 느껴지죠. 그렇죠. 아주 과습한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럼 이제 이 먹이 급여량에서도 여쭤볼 건데 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길래 이 먹이 급여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크레스티드 개코랑 비교를 하자면 한 두세 배 정도는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네요. 네. 성체 기준으로는 저희 일반 우리 흔히 아는 그 이런 웜디쉬 정도 사이즈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지 접시만 그렇죠. 그 단무지 그릇 같은 와 거기에 있는 거 네, 다 먹어요. 네, 다 먹어요. 이쯤에서 구독자 질문 이거 조금 네.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 이상해져서 이상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똥냄새 티어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 그리고 또 왜 똥이 그 모양인가요? 아, 사실 이제 아침에 네, 이렇게 네. 딱 출근을 하면 네. 막 발자국 모양으로 해갖고 막 여기 벽에 이렇게 똥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게 개코 아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슈퍼푸드나 이런 좀 묽은 사료를 먹다 보니까 네. 변을 좀 이렇게 묽은 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먹는 양도 많고 싸는 양도 많다 보니까 애들이 보시기에는 또 지저분하게 싸고 싸는 것
것도 많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리고 변 냄새 같은 경우는 가격만큼 티어가 좀 A급이다. 그렇죠. 아, 살아있네요 답변. 사육장 세팅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네네네. 최소 네네.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일랜드 기준은 우리 흔히 아는 이제 454560 정도. 아. 그랜드 테라 같은 경우는 더 큰 사이즈의 규격에서 사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사육장이 넓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 기본 사육장 셋업 보시면 엄청나게 넓어요 지금. 한 마리 기준으로는 303045 사이즈에서도 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답변은 키울 수 있다라는 답변이 이게 와전되면 너무 좁게 키운다라는 게 일반화가 되니까. 아. 사육장은 기본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여건에서 가장 넓게 해주면 제일 좋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 코코 허스크. 네, 이게 네. 습도를 좀 머금을 수 있는 바닥재. 그렇죠. 네. 습도를 머금을 수 있고 코코피트보다는 분진이 적고요. 이제 유목 대신 이제 코르크 튜브를 넣으셨네요. 네, 은신처 역할도 하면서 채들이 매달릴 수 있는 비싼 튜브. 큰 사이즈는 튜브가 많이 비싸죠. 비싼. 여기는 이제 페어링된 한 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산란장. 산란장이에요. 이게 산란장이에요? 네. 안에 이제 코코피트를. 다른가 이거 좀. 지금 아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알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아, 싫었대. 직접 주문이 넣어놨는. 죄송합니다. 아, 이제 겁나 귀여운 베이비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 찍고 있는데, 베이비 때 네. 얘네들이 활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거나 베이비 사이즈에서는 지금 사육장을 너무 크게 해줘버리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 성체 설명을 드렸을 때 성체는 넓은 게 좋은데 네. 베이비 때는 너무 큰 사이즈의 사육장보다는 좀 이렇게 몸에 어느 정도 딱 맞는 그 정도의 사육장에서 케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겁나 귀엽네요. 근데 귀엽죠. 주머니에 넣고 싶고요. 포장해놓겠습니다. 또 바로 카톡으로 계좌번호 달라. 지금 키우고 계신 마리수가 대충 얼마죠? 베이비까지 다 합치면은 한 60-70마리 정도. 와, 사람이요. 그 한 쌍이 1년에 번식하는 알 개수가 대충 얼마 되는 건가요? 나이마다도 굉장히 다른데 네네. 우리가 뭐 4년 이상 거의 개체 중에 알을 제일 많이 낳은 개체를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까지도 낳고요. 공장에 돈이 빠바바바바바. 이게 리키에너스는 진짜 턱살. 이 턱살 촉감. 오. 이게 크레스티드 게코는 좀 되게 테일하게 만들어낸 작품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친구들은 살짝 만든다는 느낌. 그게 매력이에요. 굉장히 좀 원초적인 느낌. 올해 뭐 알 70개 나온다니까 저 연락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리키에너스에 대해서 우리 재밌게 한번 사육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 내주신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아, 지금 아트랩텔 매장이 지난번에 또 촬영 오셨을 때랑 좀 또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손님들이 네. 오셔서 이제 조금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지금 좀 만들고 있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놀다 가시고 뭐 커피 한잔 하고 가시고. 아트랩텔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파충류톡 김건 리키에너스 사육 정보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여기 푸딩컵 하나만 좀 들고 갈게요. 아, 네네, 거기 있는 거 한 번만 가져가세요. 네.